소방관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해야 하는 직업이죠. 이 사명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있습니다. 불난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진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30살 새내기 성공일 소방관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33분쯤.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은 아내 할아버지가 있다는 할머니 말을 듣고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거세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끝내 소방관은 할아버지와 함께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요한 물건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또 소방관이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오신 거죠. 예. 안타깝죠, 진짜. 숨진 소방대원은 지난해 5월 임용된 성공일 소방사. 네 차례 도전 끝에 소방관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우리 성공일 소방사는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직원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열흘 뒤 31번째 생일을 앞두고 식당 예약을 부탁한 게 가족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생일날 맛있는 거 먹자고. 엄마 아빠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알아서 예약 좀 해놓고 그때 맛있게 밥을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소방사 장례는 전북 도청장으로 엄수되며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집에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